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학계서 있는 말씀 증거하게 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 하늘의 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는 BC 536년경에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죠.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5만 명 중에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속해져 있었던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일이었죠. 근데 겨우 기초를 놓게 되어졌을 때 고레스 칙령,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런 법령을 발표했던 고레스 왕은 죽고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방인 중에서 르훔과 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성소를 올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부터 반역성이 많고 또 그런 위험한 권력을 가졌던 그런 민족으로서 성전의 건축을 재개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상소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여부를 살펴보게 되었더니 과연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 달리 야훼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독특한 민족임을 알고 공사 중단을 명령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16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BC 520년경이 되었을 때 성전을 다시 재개해야지 된다, 건축을 시작을 해라,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학계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성전 건축에다가 비견을 했지만 우리의 신앙이 왜 답보가 되어지고 후퇴가 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마음밭에 잡초가 우거지게 되고 문제가 있어지게 되느냐에 대한 것을 성경은 우리들한테 잘 이야기하고 있고 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걸 학계서가 잘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성전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잡초가 우거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교행인 거지요. 우리로 따지면 교회가 낙후가 되어지고 후퇴가 되어지고 그리고 문제의 온상이 되어지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교회가 되는 성경적인 커다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에도 반대에 부닥칠 때가 있는데 그 반대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성경의 가르침이죠. 르훔이나 심세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의 상징이고 마귀의 도구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발전되어지는 것을 마귀가 싫어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향을 충분하게 뿌려서 모기향이 모기를 내쫓듯 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기도가 충만해야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채찍으로 마귀를 내쫓는 그런 권세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가 승리를 하게 될 때 교회는 흥황이 되어지고 반면에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지거나 무릎을 꿇게 될 때 교회는 후퇴를 하고 침체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분열이 되어지고 마귀의 텃밭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영락한 모습, 빛을 가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일본에서 보면 동경순복음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잘 건축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강원 목사님이라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 우리 한국이 피지매 민족이었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도 많을 뿐만 아니라 불교와 신도가 이렇게 흥황이 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동경 한복판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을 품고 교회를 건축하는 3년 동안 교회에다가 돌망이를 돌팔매질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교회를 잘 세우고 난 이후에는 그 문이 닫혔던 일본 지역 척박한 땅에 800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런 회방과 방에 룸과 심세, 돌팔매질, 여러 가지 회방,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을 굳게 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휘말리게 되어졌을 때 답보가 되어지고 진척이 없고 우리의 신앙의 텃밭에 잡초가 우거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세 번을 합니다마는 다메섹 도상에 대한 간증을 세 번을 하지만 사실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주고 있는 내용의 맛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22장에는 자기가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를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남녀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박해할 때 자기가 잘하는 일인 줄 알고 있어요. 왜 저렇게 반대합니까? 왜 저렇게 교회를 공략합니까? 우리들이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기 전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지요. 예. 심지어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못한 교인들이 교회를 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는 다른데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맛이 다르죠?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괴로우냐.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이 은혜 못 받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바로가 쉬웠겠어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뒷발질을 하는 거죠. 자기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은 한 10여 년 전에 여수의 어떤 목사님을 목사님 몇 분과 함께 문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경을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좋은 교회가 많이 있지만 장로님 두 분이 싸우는데 한 분은 120kg, 한 분은 160kg. 이 두 분이 몸싸움을 딱 하는데 그 옆에서 낑겨가지고 목이 다치셨어요. 예. 그래갖고 이분이 병원에 누워서 이런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계속해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예, 돌이키고 깨달을 것 줄 알지만 깨닫는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 것이고 교회를 회방하는 것은 위유가 어디에 있느냐? 마귀의 도구가 되고 은혜 받기 전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회방에 교회가 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잡초가 우거지고 후퇴가 되어지고 16년 동안 답보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답보가 되어지고 교회가 침체가 되어지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이루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일하고 계산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즉시 순종해야지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순종이 있고 난 다음 즉시 순종을 할 때에 사람들과 연합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가령 교회 전신이라고 하는 구원방주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방주를 지어라. 사회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무슨 마른 하늘에 홍수냐, 거기다가 무슨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앉아 있느냐, 미쳤느니 돌았느니 수많은 조롱과 무시와 억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아들들과 딸, 이 자부들이 자기를 믿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온 세상들이 다 비웃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가족이 믿어준다, 아내가 믿어주고 자식들이 믿어주고 자부가 믿어준다, 그건 복받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모세가 응답, 노아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혼자 모든 것을 강행군하고 밀쳐나가서 그 노아 방주를 지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으라. 그러나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물질도 풍성하게 하셨고 오홀리압과 부사리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공교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면, 지시가 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김상봉 목사님, 할렐루야, 분당 할렐루야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내용을 제가 한번 책을 한번 읽다가 보니까 그분이 미국에서도 교회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교회 텃밭에 가니까 환상의 문을 확 열어주시면서 교회의 식양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같이 갔던 교인들과 장로님들에게 여기가 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에 교인들이 합심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 무브,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지혜가 연합되어져서 독불장군이 아니라 모두가 합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도 발전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은 즉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내게 은혜를 입은 자, 사랑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그 이름을 여디디아로 하고 그가 내 성전을 지을 거라.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몫을 다 하는 거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물질도 준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를 하나님 붙여주셔서 시돈한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향목을 수훈해서 날라주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친구를 잘 활용하는 가운데 성전을 잘 지어갔고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의 대신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가운데 나라를 쪼개뜨리는 불운의
왕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짐꾼을 10만 명, 돌뜨는 사람들을 8만 명,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을 3,600명, 그런 모든 합력을 통하여 7년 만에 여러 여건과 사람들을 조직하는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전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단 없이, 이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중단하면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전 교회의 대각선에 있었던 안상홍 증인의 요즘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 여자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는 이 안상홍 증인에는 그래서 규모 없이 모든 일들을 벌렸다가 예, 교회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교회를 갖다가 잘 거기를 노려서 예, 경락을 받으면 현찰을 가지면 반값이면 사니까 그것을 예,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그 현찰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먹어 들어가서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속담을 드리고 조금 표현이 죄송하지만 죽을 써서 개를 주는 경우를 우리가 적지 않게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경영이 없고 지혜가 없고 합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잠언서 1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모사가 많으면 경영을 이루는 거예요. 참모들이 많고 지혜가 많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지식을 하셨든지 허락을 하셨든지 사람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경영해가고 제일 좋은 방향을 모색을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가 필요하고 재직회가 필요하고 건축위원회가 필요하고 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짜고 지혜를 구하고 합심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규모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독불장군을 원하는 것이 아니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도출하다 보면 찬송과 반대가 있고 감론과 의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될 때 우리가 모든 일들을 예 중단하게 되고 초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가 중단이 되어지고 후퇴가 되어지고 잡초가 되고 성전 건축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의 답보가 되어지고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 안 일에 빠지고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 판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튼튼한 집이죠. 이런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 합당하냐? 너희들의 교회의 일들은 방치하고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여기면서 너희들은 떵떵거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냐? 학계가 이것을 질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전을 내 가정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적인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크게 네 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뭐냐? 1장 1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BC 520년경이죠. 그러니까 536년경에 포로로 귀환해서 16년 만에 이제 삭개가 첫 번째 메시지를 던지는데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의 신앙을 회복해. 하나님을 더 우선하는 신앙을 가져. 그것을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2장 1절로 9절. 우리가 이렇게 바로 직전에 있는 내용은 뭐냐? 고해, 그 다음 달 7월 21일이 되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 모든 얘기는 끝난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의 본문이죠. 9월 24일, 2개월이 있다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해 주시고 20절로 23절에 보면 그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취하고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취하고 인장같이 삼아주겠다. 한마디로 내가 너를 옥새처럼 여겨줄게. 오늘의 복은 뭐냐? 너희에게 복을 주고 앞으로의 복은 뭐냐? 너희들을 스룹바벨같이 스룹바벨아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겼던 너에게 인장처럼 옥새처럼 내가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삶으로 허락하리라. 그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책망이라고 하면 2장은 격려의 메시지를 주게 된 것이죠. 이 격려의 메시지를 주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BC 586년에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BC 520년이 됐습니다. 66년이 됐는데 성전이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재건이 되어졌을 때 아마 80대 정도 됐던 노인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내가 66년 전에 내가 청소년 때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청년이었을 때 그때 있었던 그 성전이 오늘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에 대한 감격이요. 단을 한 가지는 옛날에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도 턱없이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게 되면서 비감이 겹쳐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울음과 감격, 피해와 감격이 교체되어지는 눈물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여섯 가지를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있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턱없는 이 성전, 그것이 어떠한 성전이든지 간에 첫 번째로 다른 옛날에 있었던 성전과 비교하지 마.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고 내 신앙을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교회가 어떻습니다? 누가 어떻습니다? 그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 절에 함께해서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그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격려가 뭐냐? 두 번째가 내가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와 온 나라들을 진동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우주 만물과 나라와 역사를 갖다가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성전의 위력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위력이 뭐냐? 세상과 나라를 진동시키고 흔드는 힘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누가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 누가 어떤 분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다, 여러 가지 세상이 요동을 하지만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을 망하게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이 이 성전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교회의 소망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임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되게 하리라. 네 번째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될 때 뭐를 받느냐?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주의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것과 주님의 옷자락을 받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주의 영광에 충만한 재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거지요. 여기엔 주님의 옷자락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덮어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봐서도 마찬가지지만 있는 허물 없는 허물, 옛날 거 수십 년 전 거 다 들추어내가지고 네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너는 나쁜 놈이네 그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기는 주님의 성전, 여기는 주님의 옷자락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 허물을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는 거예요. 너 그 부족하지? 너 약하지? 그러나 내가 너를 보듬어주고 너를 가려주리라. 혈루병 걸렸던 여인아, 내 옷자락을 붙잡어.
그러면 네 벽이 나은 것처럼 여기는 진호가 있는 곳, 여기는 우리를 주님께서 포개서 안아주셔서 독수리가 새끼를 안고 나는 것 같이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인도하는, 여기는 주님의 옷자락과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크리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면요, 주님의 영광이 점점 찬대해지고 많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이 넘치게 될 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고, 여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배려한 교인처럼 상고하고 모이는 곳에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과거의 영광보다 점점 창대한 영광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2장 9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교회 마음이 편해야지 돼요.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자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왜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합니까?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 있습니까? 교회 나오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마음 편한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정들 곳 있나요? 사람들이 어디를 가면 행복한 줄 압니다. 거기 가도 별것이 없어. 거기 가도 허전해. 거기 가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것이 없어.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 다음번에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성전, 우리의 성전, 이 성전에 정말 주님의 옷자락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구원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려고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당부가 있는데 그 첫 번째의 당부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 부정한 것,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것이 부정한 물건에 닿았으면 거룩한 것이 되겠느냐?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는데 그 사람이 성물을 다 손에 댔으면 그 성물이 거룩하겠느냐? 그러지 못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 방식이 아니라 구별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거룩과 세속이 합하면 세속이요, 물과 포도주가 합하면 물도 못 먹고 포도주도 못 먹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난 구별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 욕먹을 만한 일, 원망 들을 만한 일, 나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 저 사람이 어때, 그런 것을 가지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과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옷자락, 거기에 주님의 사랑, 거기에 주님의 긍휼,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조합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여기는 주민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여기는 주민들이 우리들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요. 우리가 원망을 듣고, 예, 어떤 서울에 있던 어떤 교회는요, 얼만큼, 예, 30명에서 5개월 동안 밥을 해 먹었더니, 예, 엄청난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 치를 떠는 거예요. 그건 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 방법이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는 차가운 곳을 싫어요.
그래서 왜 찬 거 먹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찬 걸 먹으면 위장이 안 좋아지는 거죠. 심장은 짠 걸 싫어해요. 왜 싱겁게 먹으라고 얘기하느냐? 심장은 짠 걸 싫어해요. 폐는 연기를 싫어합니다. 폐는. 그래서 담배를 피면 폐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간은 기름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왜 고기 많이 먹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고기를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되는 거예요. 콩팥은 밤을 새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너무 밤을 새워서 그렇게 일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콩팥을 다쳐요. 콩팥을. 예.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고 정상 남들 잘 때 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제가 뭐 이렇게 집회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좀 여러 나라를 제가 가본 경험도 있습니다. 가서 이제 집회도 하고, 예, 또 투어도 하루 정도 시켜줘서 구경도 해보고 이러면요. 우리 같이 밤새도록 24시간 일하는 나라는 없어요. 저녁 때가 되면 불을 끄고 사람들이 지냅니다. 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너무 여러분 밤새면서 일을 하면 콩팥을 버리는 겁니다. 담낭은 뭘 싫어하고 두려워하느냐? 아침을 거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왜 아침밥 먹고 나가? 아침밥 먹고 나가. 담낭은, 예, 아침 거르는 걸 싫어해요. 비장은 마구잡이로 먹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식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일정한 식사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숲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야채가 들어오고. 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마구잡이로 먹으면 비장에 문제가 있어요. 췌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췌장은 과식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왜 췌장이 나빠졌느냐? 너무 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를 걱정해야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방식, 세속적인 것, 죄를 두려워해야지 되는 거죠. 나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던져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교회가 놀러가면서, 예, 소주를 갖다가 짝으로 사다가 싫고서 그거 먹고 이렇게 교인들이 교회가 세상적으로 흐르게 되고요. 그러면 자꾸 줄어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축복이 메말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왜 아이들 때부터 수련회 간다고 그러면 소주 두 병 감춰가지고 가고 이러면 야단을 쳐야지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16절 말씀해 보니까 20고루 곡식더미에서 어떻게 10고루를 얻게 되고 너희가 어떻게 포도주틀에서 50고루를 거두러 나갔더니 이른 중 20고루밖에 받지 못했느냐? 왜 반타적 인생이 됩니까? 내가 유학까지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왜 아시다시피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반타작 인생이 됩니까? 난 왜 자꾸 메말라갑니까? 나는 왜 자꾸 거둬도 이렇게 적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너희들이 세속적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성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예표로 구원에 대한 것은 거리가 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 좋죠. 한국 사람 더 비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사느냐?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고, 너희들이 세속적으로 살지 마. 그렇게 교인들이 세속적으로 살면 자꾸 줄어들어. 제가 여러 해 전에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과거에는 얼마나 부자 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 예배 끝나고 나면, 예,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예, 끝나고 나면 술잔 돌리고 고스톱인가 그거 치면서 교인들이 그렇게 되니까요. 교인들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져. 밤에 갔는데 제가 보니까 전기불 안 켜겠다고 사람 불러놓고 계단에 복도에 불을 켜놓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 화려했던 교회, 그 풍성했던 교인들의 삶이 왜 이렇게 영락해졌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삶 속에 세속적인 삶, 세속적인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규모가 어떻다, 그 사람들의 인원이 얼마가 모인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뿌기 재앙, 우박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식량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저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사실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그거는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교회가 너무 세상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교회를 징계할 때 전염병, 기근, 전쟁, 사나운 짐승, 이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건 폭군을 얘기하는 거죠. 왜 전염병이 도느냐, 왜 기근이 생기느냐,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곡창지대인지 몰라요. 거기가 흑토예요. 왜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워지느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비옥한 게 많은데 지금 식량 걱정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밖에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염병과 경제적인 문제, 성경을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구하고 육신적인 교인, 세상과 더불어 짝하는 교인들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교회를 돌아와라, 교회를 귀히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 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땅도 팔리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구나.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오늘 복을 주고 스룹바벨에게 장래의 인장의 약속을 주신 것 같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스룹바벨처럼 되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옥새와 같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안아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하게 될 때 나는 무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시기상조입니다. 안일에 빠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의 운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베풀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지으면서 가져드렸던 기도, 나의 헌신, 내 봉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복을 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하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 내가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고 찬송이 좋고 전도가 기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예배가 지루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가 좋아야지 되는데, 이거 평생 먹어야 되는 밥인데,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입맛이 없다, 그거는 먹는 게 아니에요. 쑤셔 넣는 거지. 사람이 먹는 낙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가출한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해 봤습니까? 야 이놈아, 너 왜 하나 공부 안 하고 땡땡이를 가고 너 왜 그래? 여러분 공부가 지겨워 죽겠는데 몸서리가 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10시간 동안 매일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3년 그거 붙잡아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거죠.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공부가 하기가 싫어, 맛이 없어, 근데 거기에 붙잡아 놓고 앉아 있으니까 그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냐고요. 우리들은 문제아라고 얘기하지만 걔네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어른이 없는 거죠. 부모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나 답답해 죽겠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가 너무 좋아, 예배가 사모가 돼, 일찍 나오고 싶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특별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밤새 심하다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아침에 새벽 3시에 나와서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그 다음날 말씀이 뭔지가 기대가 돼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큰 축복 받은 거죠. 여러분 땅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복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잘 되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처럼 잘 되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셔야 되느냐, 네 가지가 없는 복을 주셔야 돼요. 첫 번째가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지 않아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술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얼굴이 그냥 술에 쩌들고 담배 없이는 못 살겠고 고민이 많아. 고민이 야 산다는 게 복차고 돈 번다는 것도 복차고 왜? 여러분 왜 돈도 싫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왜 돈도 싫다? 왜냐? 벌레니까 너무 고생스러워. 예? 벌레니까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고민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고민이 없어요. 두 번째 말라기서 2장 말씀에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복이 저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형제가 의인하고 이것 때문에 이 유산 사람 때문에 얼굴은 다시는 보지 않고 이 돈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됐어. 내가 이것 때문에 그걸 사랑하는 친구하고 이렇게 된 건지요. 어떤 뭐 문제 사건 누가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뭐 요즘에 대장동이든 뭐든 누가 잘못했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죠.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와 내가 이런 법정을 서야 돼? 이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권력 때문에 내가 다 헤어져야지 돼? 여러분 복이 저주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잠언서 2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돈에는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돈에는. 그래서 부부를 삼대요. 왜 부자가 오래 못 가느냐? 조금 있으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차라리 없었던 사람 문제가 안 돼요. 친구도 많아. 여러분 아예 가난했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가난하게 사는 방식이 있죠. 그러나 있다가 없어지고 나면요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비참함을 느끼고요. 인간들이 다 떠나고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요. 마음의 비통과 원망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예. 없었던 사람은 부끄러울 것도 없어. 그러나 이때가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 부끄러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인데 저 사람 저러는데 그래서 교회도 옮기게 되죠. 저는 그래서 사업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 옮기는 거 너무 붙잡지 않으려고 그래. 왜? 마음이 괴로워. 보는 사람들마다 자를 쳐다보는데 부끄러운 걸 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중에 뭐가 있느냐? 돈이 날개를 들고 날아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축복에는 후회가 없어야지 됩니다. 월마트를 창시했던 샘 웰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샘 웰튼이 얼만큼 돈이 많았는지 당시 1,500달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빌 게이츠가 전 세계 1등 부자일 때 한 600억 달러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죠? 예. 그런데 1,500달러니까 억 달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었겠으며 이 사람이 시애틀 전체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 맨 마지막에 유언이 뭔지 아세요? I blew it. 나 망쳤어. 내 인생 조졌어. 왜? 돈 때문에 아내 소홀하고 자식 소홀하고 손주들 이름도 제대로 외지 못해. 나는 비참한 사람. 나는 실패한 인생, 망친 인생. 그 유언 남기고 죽은 거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복 주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저는 딴 건 몰라도 주일 대예배 설교만큼은 월요일날 긴 기도를 합니다. 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를 하나님 앞에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한 주간의 재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카레라이스에 대한 것들은 난 응답을 받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짜장면을 원하는구나. 그 다음에 있어서 내가 담아내기를 사고 내가 거기에 있는 예 가닥구리를 사고 그거는 내가 모아야 될 거예요. 그건 내가 준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주에 내가 짜장면을 할지 카레라이스를 할지 불고기를 할지 김치찌개를 할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온 분들이 이제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면 예수 우선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땅의 복을 주시는데 고민이 없어. 예, 저주가 없어. 그것으로 초라해지거나 영락하지 않고 그리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귀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심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 레마의 말씀 안에
내 마음에 부닥쳤어요. 오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난 이런 복을 받고 살리라. 그 확신 안에 출발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